잠시 쉬는가 했더니 남편은 그새 또 일을 찾습니다. 오래된 집은 살펴야 할 것도 손봐야 할 것도 많다는데요. 아이고, 사다리 타고 올라가시게요? 조심하셔야 되는데. 여기 저 연통. 불 때는 연통 끓이 미끼여가지고 이걸 저 청소를 해야지 불이 잘 안 들어가. 불 때는 1년에 한두 번을 해야 돼. 아이고, 조심하세요. 아이고야, 그림이 꽉 찼네. 1년 내내 거의 불을 떼니 연통 청소는 거룰 수 없는 연례 행사. 아이고, 잘 안 들어가는데 이거. 꽉 찼나 봐. 가시는 거지. 그림을 다 이제 부셔내는 거지. 이제 이렇게. 이제 불 다 때문에 이렇게 들었다가 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놔야지.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놓으면 탁 맥히잖아, 그러니까. 그러면 찬 공기가 잘 안 빠져나가지. 그럼 방이 안 식어요. 예전 같으면 눈 감고도 하던 일인데 이젠 예전 같진 않다네요. 이제 사다리 올라다니는 것도 겁나. 오, 아유. 괜찮으세요? 네. 괜찮으세요? 괜찮아. 아유. 이게 넘어가는 말이네. 큰일 났다. 너무 위험하잖아요. 그래도 해야지 뭐. 이거 잘 뒀다가 이제 또 해야지. 이걸. 아이고. 좀 위험하긴 해도 이곳엔 단 둘만 살고 있으니 남편이 맡아서 해야 할 일이랍니다.